여기 끝에 이렇게 감싸는 게 되게 알겠죠? 세상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펜 완전 치트키템. 광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녕, 연우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세미매트 살짝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찍어봤거든요. 오늘도 진짜 꿀템들, 그동안 문의 많았던 아이템들로 한번 메이크업 해봤어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볼까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진짜 핵 오랜만에 세미매트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진짜 악건성인 저는 기초를 특히나 탄탄하게 잘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부채질로 시원하게 해서 열 내려주고 그리고 수분 진정 앰플. 이거는 제가 만들고 있는 역대급 진정템인데 평소에 저랑 피부 타입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거 나중에 써보시면 진짜 효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초 바를 때 외곽까지 꼭 다 두드려서 흡수 시켜줘야 여기 나중에 때 안 밀립니다, 여러분. 크림은 제가 올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 니쥬란 크림. 이거 바르면 이렇게 바로 물광 피부처럼 반짝반짝 올라가요. 광 대박이죠? 제가 매일 바르는 요 립밤, 이거는 약간 이렇게 꿀 느낌이고 바르면 살짝 화해진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선크림 필수인 계절이 왔어요. 저는 약간 톤업 기능 있는 거. 이거 지난번에 구매했던 아홉트 블라우스 입었어요. 확실히 엄청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바로 이거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인데 3월에 이렇게 조그만한 샘플로 파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벨벳이라 써있길래 뭐 매트 타입 약간 텁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브러쉬로 이렇게 쓱 발리는데 아 이거 벨벳이잖아요. 근데 되게 촉촉하게 쓱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얇았어요. 그래서 잉 하고 퍼프로 두들기는데 되게 촉촉하게 발렸던 게 두들기는 순간 진짜 세미매트하게 보송보송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써본 것 중에 진짜 놀랄 정도였어요. 파데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공감하실 텐데 파데의 픽싱 속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워터벨벳 파운데이션인데 픽싱 골든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세미매트 베이스의 픽싱 고민인 들뜸이랑 뭉침을 완벽하게 해결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파운데이션 픽싱이 너무 빠르면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잘 펴발라지지도 않고 뭉쳐요. 근데 또 픽싱이 늦으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미매트 피부는 답답하진 않지만 딱 봤을 때 진짜 뽀송뽀송 필터 씌운 듯한 그런 느낌 아시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최적의 밸런스를 웨이크메이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같이 보내주신 이 브러쉬랑 합이 미쳤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패출러가 되게 핫했잖아요. 이제는 스파출러처럼 진짜 얇게 발리는 브러쉬가 트렌드입니다. 이거 브러쉬 사용하면요 진짜 얇고 넓게 슥슥 발려요. 브러쉬 모질로 모공 사이사이 꼼꼼하게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파데 도구로 강력 추천입니다. 이거 브러쉬 완전 미쳤어요. 이게 브러쉬가 탄탄하고 얇아서 그런지 진짜 착착 잘 발리거든요. 여러분 저 베이스에 브러쉬 진짜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저 모공 부각되는 것도 싫고 요철도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되게 싫어해서 브러쉬 진짜 안 쓰는데 지금 여기 한쪽 면만 브러쉬로 쓱쓱 발랐는데 모공 요철 이런 거 진짜 안 보이지 않아요? 이거 픽싱 골든 타임은 진짜 써보면 딱 느껴져요.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해가지고 잘 스며들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면 진짜 모공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베이스 상태에서 6시간 지나도요 진짜 들뜸 같은 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베이스가 깨끗해요. 지성분들은 픽싱 타임 더 높이기 위해서 T존에 먼저 이렇게 발라놓고 볼부터 바르시면 되는데 저는 악성 미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넓게 볼부터 바르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큰 모공들 고민이신 분들은 브러쉬로 이렇게 십자 모양을 그리면서 모공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모공 모양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아주 잘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결만 이렇게 스펀지로 가볍게 툭툭 두드리면 너무 완벽한 깨끗한 세미매트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거 19호 컬러를 사용했는데 컬러는 이렇게 총 5가지고 웜이나 쿨로 나누지 않고 모든 톤이 예쁘게 쓸 수 있는 뉴트럴 톤으로 명도를 밝기별로 되게 촘촘하게 나눠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 피부톤에 맞는 호수 사용하시면 끝까지 첫 메이크업 그대로 다크닝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틀 동안 신제품 런칭 기념으로 온라인몰에서 기획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쓴 이 브러쉬까지 함께 최저가 할인 혜택이고 또 구매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이렇게 퍼프, 이 퍼프 두 개까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꿀조합주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여러분 광고지만 진짜 너무 괜찮아서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파우더는 따로 안 하고 바로 색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 눈썹 색깔 물어봐주시는 분들 많은데 털이 제가 워낙에 시커멓게 나갔고 저는 이거 엔트로피 제품 써서 탈색해서 약간 색을 좀 뺐어요. 근데 탈색해도 눈썹 색이 완전히 밝아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는 제품이고 옛날에 써봤던 거랑 다르게 이거는 1, 2분이면 그래도 색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눈썹 진한 것보다 부드러운 인상 때문에 되게 연한 컬러 맞추는 게 좋아서 제일 연한 색깔로 힘 빼고 빈 부분만 채우고 제 눈썹이 엄청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샵에서도 되게 조금 힘들게 봐주신 눈썹이긴 한데 딱히 맞추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펜슬 쓸 때는 진짜 손에 힘 다 빼고 그냥 낙서할 때 싹싹싹 그린 느낌이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계속 해주면 색이 나와요. 근데 눈썹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뚜렷하게 안 그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눈썹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쁘다는 소리 더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쉐딩 조합인데 이게 처음에 쓸 때는 살짝 양이 많이 나와서 당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에 좀 던 다음에 이 코끝에 짧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도 나쁘지 않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러면 뭔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늙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쉐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펴지게 코 여기 끝에 이렇게 감싸는 게 되게 중요하던데요?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펴주거든요. 제가 요즘에 제일 재밌어하는 단계인데 오버립이에요. 되게 어두운 스틱으로 아랫입술 있죠? 이렇게 선을 한번 따요. 그리고 윗입술 이렇게 쓰. 여기를 입술색처럼 좀 붉은 컬러로 해줘도 예쁘기는 한데 어두운 컬러로 잡아주니까 약간 오버립 느낌도 나고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어두운 컬러로 살짝 깔아줍니다. 입술이 갑자기 또 한 바가지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쉐딩을 마무리를 한번 할게요. 코. 최근에 블러셔 정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바꾼 게 이거였어요. 러브로지. 약간 분홍빛이긴 한데 되게 차분해요. 그 요즘에 블러셔 트렌드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아예 아이섀도우 존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고 다크서클 쪽에도 이렇게 살짝 해주면은 다크서클 살짝 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웃었을 때 애플존보다 위에 이게 생각보다 분위기 있는 컬러긴 한데 제 얼굴에 바르면은 좀 차분한 핑크? 약간 뽀얀 핑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끝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이번에 나온 클리오 신상이죠. 얘는 완전 꽃분홍이고 살짝 텍스처도 그냥 손으로 바르면 젤리처럼 살짝 나오긴 하는데 눈 아래쪽에다가 그냥 요렇게 좀 번지듯이 좀 더 진한 거를 만들어줄게요. 맨날 뭐 만든대. 그리고 요즘에 또 블러셔 살짝 코 알죠? 요 포인트. 코 블러셔 할 때는 콧망울 안 넘어오고 그냥 밑에 쉐딩 넣은 데 감쌀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요거 좀 꿀보기 싫으니까 컨실러로 없어졌네. 살짝 이렇게 얼굴 윤곽 다 잡고 분위기 먼저 만들어주고 메이크업 하니까 아이 메이크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눈을 제일 늦게 하는 것 같아.
저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요것도 한 번 더 섞자.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좀 차곡차곡 잘 쌓아주면 되게 분위기 있게 연출이 돼요. 이거 살짝 해서 여기 앞에 보니까 요즘에 애교살에 음영 안 넣고 이렇게 컬러감으로 좀 잡아줘도 눈매가 좀 더 확장되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교살 음영,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루나 펜슬, 너무 더럽죠? 밑에 이렇게. 이게 진짜 세상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펜슬이거든요. 아까보다 애교살 더 많이 나왔죠? 여기서 투쿨포 완전 치트키템 이걸로 컬러를 완전 꽃분홍을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지금 상당히 살짝 운 것 같은 그런 눈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여기서 제 눈 마스카라 하기 전에 눈 떠서 앞머리. 최근에는 제가 너무 처진 눈꼬리만 많이 그렸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꼬리도 살짝 두껍고 약간 올라가게 뺐어요. 그래도 제가 워낙 처진 눈이라. 그리고 여기 눈 점막에 음영 넣을 때 이거 파이브바이브 펜슬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바로 그윽해져요. 앞머리 살짝만 눈동자 안 들어오게 이쪽까지만 흰자까지만 원한다면 이걸로 애교살 밑에 한 번 더. 마스카라는 이렇게 예쁘게 빗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쪽집게 있죠? 이런 걸로 모양 좀 잡아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이 진짜 속눈썹 예쁘게 올려주면은 훨씬 더 예쁜 눈이 된다고 해요, 메이크업 받을 때마다. 근데 저는 진짜 속눈썹 신경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 원더 마스카라는 살짝 작은 거 쓰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바를 수 있긴 하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손에다가 다 덜어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어서 바를 때 그냥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좀 누르면서 발라주면은 얘가 좀 아래로 더 잘 쳐져요. 아래 속눈썹도 뷰러로 찝어줄 수가 있긴 한데 그것 또한 저는 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할 때 이렇게 누르면서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리터 없으면 또 서운하거든요. 글리터 이렇게 손등에 좀 덜어낸 다음에 왕건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끝에다 올려서 이런데 뭔가 애교살 이 중간에다가 톡 하나 찍어주고 이제 나머지 애들 또 찾아가지고 그 옆에 한 두세 개만 더. 그리고 하이라이터, 그리고 썼던 하이라이터로 눈 앞머리 쪽에 살짝, 진짜 살짝. 너무 많이 하면 눈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거 영상에서 립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좀 오랜만에 핑크핑크한 거 발랐더니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쓴 게 이거예요. 토니모리 제품이고 베리슈. 사용하면 진짜 꽃분홍 컬러고 발리는 거는 되게 촉촉하고 시원하게 발리기는 하는데 마무리감이 막 그렇게 글로시한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바를 건데 저의 최애 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워글래스 제품이고 워낙에 좀 유명하긴 해요, 글로시한 걸로. 근데 마켓컬리에서 할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마켓컬리 하면 또 다음날 오잖아. 이거 썼더니 대박이에요. 입술이 너무 예뻐져요. 일단 약간 이렇게 돌리는 타입, 그리고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타입이고 얘 이렇게. 이게 다른 립들 그 광나는 립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글로시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진짜 광택이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라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앞머리 고정하는 게 요즘에 이거 어네이지 잔머리 카라를 쓰는데 약간 옆에 이런 애교머리들 있죠. 이거 저는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금방 고정력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살짝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앞머리도 똑같아요. 앞머리도 다 하지 않고 그냥 앞에 좀 몇 가닥만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저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건데 이렇게 빗어서 살짝 한번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력이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떡지거나 가루 같은 거 안 생기고 적당히 스타일링 할 수 있긴 좀 편하더라고요. 또 얘가 휴대성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살짝 한 번씩 또 다듬어주고 있어요. 이거 잔머리카라로 이렇게 잡고 나중에 스프레이 뿌려서 고정해도 훨씬 더 고정력은 좋아지거든요. 요즘 약간 트렌디한 스타일로 싹 다 갈아 넣어보긴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메이크업 찍어볼게요. 안녕.